컴퓨터 설치 방법. 컴퓨터 설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린터, 스피커, 스캐너, 헤드셋 등을 추가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소들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본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합니다. 모니터를 연결할 때에는 본체에 있는 모니터 단자에 핀을 잘 맞추어 끼운 후 좌우 나사를 끝까지 돌려 고정시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본체 뒷면에 보라색, 녹색으로 표기된 단자에 연결을 하거나 USB 포트에 연결을 합니다. 프린터, 스캐너 등은 USB 포트에 꽂아 설치합니다. 스피커는 본체 뒷면에 스피커, 마이크 등의 그림으로 표기된 부분에 잭을 꽂습니다. 랜선은 고정 탭이 위로 향하게 한 후 똑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넣습니다. 본체와 모니터 전원을 켠 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